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야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오늘은 MJ 드마코의 부의 주얼 자산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이 책도 상당히 유명한 책입니다. 저자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차량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머스.com의 설립자이고 30대의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사업가이며 발명가입니다. 또한 천천히 부자 되기 개념에 반대하는 혁신 전문가이며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죽도록 일해서 돈을 벌고 아끼고 모으는 것만으로는 절대 젊어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지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정소 일을 하며 근근히 어머니를 부양했고 허황된 꿈을 쫓는다며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부자가 되는 특별한 공식 즉 주얼 자산 법칙을 발견했고 단시간 내에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부자도 털어놓은 적은 없지만 실제로 그들이 돈을 번 방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1장에 나와있는 부자 되는데 걸리는 시간 50년 맙소사 1편입니다. 천천히 부자 되기 또는 가망이 없다. 저자는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 당신이 천천히 부자 되기 전략을 선택했다면 나쁜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 전략은 지팡이에 의지해야 할 나이가 됐을 때나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하지요. 으리리한 해변 저택에 살며 50만 달러짜리 슈퍼카를 모는 사람이 정말로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으리라 생각하는가? 아니면 동네 슈퍼마켓에서 살뜰히 모든 쿠폰 덕분에?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열심히 쿠폰을 모이거나 동전 한 입까지라도 알뜰하게 아껴서 30대의 부자가 된 사람을 찾아보라. 동화 같은 이야기일 뿐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장담하건대 당신은 당신이 꿈꾸는 바로 그 인생을 젊은 나이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일을 그만두는 대나이는 필요조건이 아니라고 하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오히려 당신이 적어도 30세 먹도록 천천히 부자 되기 방법을 따르면서 부자가 되겠다고 떠드는 거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야만 일을 그만두고 은퇴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지요. 저자는 사람들은 보통 60대에서 70대에 은퇴한다고 합니다. 나이에도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힘들게 돈을 벌고 거의 파산 지경인 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의지해야만 한다고 하지요. 돈을 많이 모아두어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쓰기는커녕 죽을 때까지 벌기만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천천히 부자 되기에 일생을 소진시켜버리기 때문은 아닐까? 그 방법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지요. 어쩌면 50년간 일에 매달리고 구두쇠처럼 살다 보면 언젠가 휠체어와 약봉투 곁에서 돈 많은 은퇴자로 늙어가는 당신을 발견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만약 50년이나 걸리는 여행이라면 떠날 가치가 있겠는가? 우리 향한 여행이 50년짜리라면 끌리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 인생의 황혼기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고 하지요. 건강하고 생기 넘치며 머리숱까지 무성한 젊은 나이에 은퇴하고 싶다면 사람들이 맹신하는 천천히 부자 되기 방법이나 경제학의 구루라 불리는 사람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주얼 자산의 핵심 요약입니다. 천천히 부자 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 시간에 얼마든지 돈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 2. 천천히 부자 되기는 당신의 시간을 소모시켜 실패하게 하는 게임이다. 3.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는 당신이 전부 지갑 입고 생기 넘칠 때다. 필자는 이 책을 본집회 되어서 다시 북튜브로 만들면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책을 볼 때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도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책은 이 책 나름대로 좋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천천히 부자 되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빠른 시간 내에 부자 되기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시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꽤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서 부자 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발상을 전환하여 젊은 나이에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저자의 이야기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MJ 드마코 부의 주얼 자산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